배는 나오고 살은 찌고 빠지지도 않고 나이살은 있고 아 진짜 다이어트가 되는 거야. 그래서 다이어트에 좋은 마법의 토마토. 토마토 농장에 무단 침입자가 발생했다? 쉴 틈 없는 현재 시내 농장. 지금 찾아갑니다.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하루 800kg의 토마토를 납품하는 현재 시내 토마토 농장. 남편이 새벽부터 납품하러 간 사이 아내 덕순 씨는 농장을 관리하는데요. 농장 들어오자마자 하는 일은 문틈으로 벌레 못 들어가게 2중 3중 다 이렇게 보완하는 거예요. 토마토를 사수하기 위한 철통 보안. 하루 24시간이 부족한 덕순 씨. 빨리 가야 돼. 나 여기 있으면 안 돼. 지금 빨리 작업해야 하는데 이 넘어지는 걸 보고 그냥 못 가. 아유. 하우스마다 다 이래 지금. 일손이 딸려 그새 무거워진 줄기. 마음이 급해집니다. 토마토 줄기는 천장까지 뻗어 올라가는데요.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 줄기가 쓰러지지 않게 집게로 잡아줍니다. 재배되는 품종은 찰토마토, 방울토마토, 그리고 이게 흑토마토래요. 단단하고 속이 꽉 차서 풍부한 맛을 내는 흑토마토. 이게 항산화 작용이란 게 찰토마토보다 뭐 한 2, 3배 더 많대요. 여기서 잠깐 다이어트 레시피. 한 800g 정도 이걸 잘라서 견과류 넣고 닭가슴살 한 70-80g 요구르트지 달지 않은 거 부어서 먹어 먼저. 그 정도를 먹으면 이미 배가 차서 밥 생각이었어. 그래서 내가 지금 일주일 했는데 3kg가 지금 빠지고 체지방도 빠지고 체중도 빠지고 좋아. 몸이 가벼워졌어. 잘 익은 걸로 따먹어. 숨 좀 돌리려는데 느닷없이 빗자루를 들고 달리는 덕순 씨. 무단 침입자가 발생했습니다. 어! 아이차서 벌레까 애벌레 싸서 네. 지금 더워도 지금 다 온다. 오늘 흐려서 이제 여기 36도 8도야 그래도 36도였는데 손 안 닿는 곳이 없는 농장. 똑똑한 스마트팜이 도와주고 있었는데요.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실내 온도, 습도와 같은 생육 환경 제어부터 차광막 열고 닫는 것까지 뚝딱. 한 10년은 한 것 같아요, 공부도. 근데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요. 공부는 끝이 없어. 꾸준히 이어온 토마토 사랑.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기에 14대 영양소 다 들어가. 햇빛의 양에 따라 영양제를 먹는 토마토. 좋은 것만 먹고 자란 토마토는 꼼꼼한 선별과 포장 작업을 거쳐 공동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향하는데요. 토마토가 찰토마토라서 새벽 4시 반부터 무려 9시간 동안 이어지는 납품. 현재 씨네 토마토 오늘 만나러 오세요.